재미있고 스릴있고 힘있는 예측 불허 유쾌한 이야기입니다. 엄마와 아들의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다. 리얼리티한 가족 드라마 플러스 수사극이 좀 첨가된 영화. 이희준 씨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치밀하고 섬세하고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. 팬으로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고 잘하고 싶어서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들과 엄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. 오빠는 잘 있단다.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순간은 정신을 차렸다가 또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역할. 이 캐릭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? 어머니 같은 사람이 오문이라는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꼭 마무리 선생님이랑 하고 싶었고 내가 안 해보던 액션이 제일 재밌었고 커다란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고 나무가 너무 크고 대단해서 많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무사히 잘 끝냈어요. 사다리나 가져와! 처음 많이 뛰어보고 와이어도 매달아보고 한 달 전부터 트랙터 모는 법을 배우고 저한테는 최고의 배우고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좋았죠. 정말 선생님께서 힘든 씬이 많았어요. 쉽지 않으셨을 건데 정말 다 해내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. 황도원은 성격이 불같아서 세게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딸과 어머니를 항상 잘 챙기는 속이 너무나 따뜻한 그런 캐릭터입니다. 자기 얘기 같아서 이 역할을 지금 빨리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충청도 배경이어서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연습하고 했었었죠. 세 달 동안 계속 연습하고 연습에 연습을 해서 충청 사투리를 배웠죠. 에이구 이게 되겠어 이게? 이래가지고 됨? 아유 아무나 다 하지. 아유 애인자가 좀 많이 속을 썩여가지고 힘들었어요.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이 역할에 청원 형 배우를 보냈으면 좋겠다. 청원장이 나오는 날이면 해피바이러스 같으신 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. 주신. 진주를 만났을 때 신선하고 얘는 그냥 어디 놔둬도 고미처럼 할머니랑 되게 재미있게 놀고 그런 이렇게 연기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캐스팅하게 됐죠. 핑크 공주, 핑크 봄이 공주를 짜녀. 시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감동도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. 곧 개봉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잘 봐주세요. 많은 사랑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